반갑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오늘 공개 추천주 바로 삼성의 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거를 왜 공개 추천주를 하느냐, 오늘 상한가 간걸왜 공개 추천주를 하느냐,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수입니다. 하수. 자, 이거를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죠. 어제 유튜브 추천주를 드렸는데, 오늘 기분 좋게 바로 상한가 꼽았습니다. 예, 기분 좋게 바로 상한가 꽂았죠. 자, 이 공개 추천주는요, 이때까지 역사상 틀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이 공개 추천주에 관해서는 정말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없어요. 예, 단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공개 추천주에 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 공개 추천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추천드렸지만, 삼성이 지분을 갖다가 추가 매수했죠. 매입을 했죠.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가 지금, 넘어가는데요. 거의 뭐20% 가까이 됐어요. 19점 몇 프로 뭐 점점점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10%만 사도 들썩들썩한 거를 지분을 갖다가 지금 더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거는 지금 의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4.99네요. 또말 잘해야지. 예, 14.99나 15나 뭐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 지분 추가 매입을 했다는 거는 지금 제가 봐서는 아마 이거 모종의 인수를 하려고 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콜옵션까지 지금 선정을 해버렸거든요, 삼성이. 이 콜옵션이 뭐냐면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수 있는 하나의 권리예요. 보통 이건 안 하거든요. 이게 좀 약간 틀립니다. 이게 기사라도 나왔는데 삼성에서 콜옵션까지 걸어버렸어요, 지금. 이거는요, 단순히 지분 매입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거는 주총을 통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현금만 해봐도 100조가 넘어가는 회사예요. 이거 하나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재용 회장이 그냥 고개 까딱까딱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 고개 까딱까딱 하면 그냥 바로 사는 겁니다. 현금만 100조가 넘게 있는 회사가, 이거 지금 시총이 1조예요, 1조. 저는 이제 시작이라 봅니다. 제가 이거를 3만 원대 추천해가지고 6만 원에 팔았는데 그때부터 더블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40만 원이 넘어갔죠. 예, 4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진짜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지금 더 사도 된다. 더 사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삼성에서 지금 보장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성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렇죠. 지금 휴대폰 반도체로 먹고 있는데, 먹고 해서 삼성이 지금 제2의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그 다음에 먹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얘네들이 삼성전자의 매출이 있는데 그냥 지분만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분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로봇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그 오디오 회사, 그거를 갖다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지분 인수를 한게 아니에요. 아예 그 회사 자체를 사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장에 전부 다 들어가는 오디오 스피커 그 부분에 관해서 먹기 위해서, 세계 1등을 하기 위해서 아예 하만 카드는 갖다가 12조를 주고 사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사버렸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로봇 회사를 그냥 지분 투자만 하는 게 아닌 거죠. 아예 그냥 먹어버릴 거예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만 카도노 산 이유는 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하만 카도노 산 이유는 이 스피커 부분, 차에 들어가는 이 모든 부분에 관해서 삼성이 그거 부분 휴대폰도 스피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그냥 그걸 갖다 사버렸는데 지금 로봇 회사 오히려 지금 이재용이 인자 로봇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 공표를 한 시점에서 단순히 그것만 될까요? 단순히 지분 투자만 해서 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더 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삼성이 사버리면 암스페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SK하이닉스, 옛날에 SK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 때 주가가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만원이었어, 만원. 지금 얼마입니까 SK하이닉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79,000원이죠 지금 7배 갔습니다. 이게 한때 얼마까지 갔습니까? SK하이닉스가? 자, SK하이닉스 한때 12만원까지 갔죠. 12배 갔어요. 12배. 앞에 SK 하나 붙었다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에 삼성이 붙어버리면 SK보다 월등히 높은 이 삼성이 붙어버리면 지금보다 100배 더 가버립니다. 100배. 저는 그래서 정말 내일 또 사도 된다. 갈 때는 끝까지 간다. 에코프로 보세요. 보면서 추천 저는 못해요. 못합니다, 그거. 지금 더 사도 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사도 100% 이상 간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대응하실 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세요. 자, 같이 대응하실 분들, 010-8260-9541로, 레인이라고 문자 주세요, 레인. 예, 레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사도 된다. 들이대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더 사도 충분히 된다. 갈놈은 갈 수밖에 없다. 010-8260-9541로 레인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카톡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같이 가보자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삼성보우 로보틱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삼성보우 로보틱스. 어차피 삼성이 가져갈 거니까 지분 투자했는데 가져가겠습니까?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